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우울한 소식이 가득합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코로나 2차 확산까지 문제가 가중되면서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입니다. 연이은 혼란에 일본 국민들도 충격에 빠지고 있는데요. 먼저 폭우에 따른 홍수가 심각할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면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구마모토 등 3개 현의 주민 57만 2천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며칠째 내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6일 저녁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49명, 실종자도 11명입니다. 하천 제방 한 곳이 무너지고 11곳에서 범람했으며 하천 유역의 주택 6,10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큐슈 북부의 나가사키와 사가, 후쿠오카 현에는 레벨 5의 호우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레벨 5는 5단계 경보 중 최고 수위 단계로 대규모 재해가 임박한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마을에는 손쓰기조차 막막할 정도로 곳곳에 토사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순식간에 교량이 떠내려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도로에 있던 차량들도 간판 아래 걸려있거나 뒤집혀 있는 등 멀쩡한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공개된 일본 홍수 피해 영상입니다. 불과 10분 만에 도로에 물이 이렇게까지 불어날 정도면 심각한 정도의 폭우였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너무도 빨리 물이 불어나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하수도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 재난 피해 지역인 구마모토와 큐슈 남부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위험도 있어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쓰시마 인근에 정체된 장마전선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 큐슈 북부에서는 1시간에 8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하천 유역에서 주택 약 6,100여 채가 물에 잠겼으며 최소 10.6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침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에 닥친 최악의 사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수뿐만 아니라 코로나 2차 확산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순식간에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한 이후 200명까지 넘는 제2 확산이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NHK에 따르면 4일 일본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74명으로 긴급사태를 해제한 지난 5월 2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고 수도 도쿄는 나흘 연속 100명을 넘으면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6일 기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만 708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와중에 프로야구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관광지에 출입을 허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염 사태로 문을 닫았던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열면서 대책으로 입장객은 절반 이하로 줄였고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사람들만 체온을 측정한 뒤 입장시켰습니다. 후쿠시마현 유명 온천 레저 시설인 스파 리조트 하와이언즈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군마현과 후쿠시마현에 걸쳐있는 오제 국립공원도 입산이 허용됐습니다. 문제는 산장까지 다시 개장됐다는 것인데요. 이 산장은 6명이 사용하던 방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금지됐던 짜는 방식의 비누도 설치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지만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에서 감염병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도 연이어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 펀드가 지난 1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연금적립금관리 운용독립행정법인은 지난 1에서 3월에 17조 7천억엔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출범 이래 역대 최대의 분기 손실을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일본 공적연금에 따르면 이번 분기 손실폭은 운용자산의 11% 규모입니다. 공적연금은 최근 사태로 세계 증시가 출렁인 탓에 투자 중인 외국 주식 가치가 22%가량 떨어졌고 일본 주식의 가치는 18%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운용 실적으로는 8조 2,831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이래 4년 만에 적자를 낸 것인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5.2%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연금 자본의 손실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외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는 일본 퇴직자 수천만 명의 주요 관심사로 일본 공적연금이 큰 적자를 본 사실이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일본 공적연금이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나오키 신킨 자산운용 수석 펀드매니저는 현재 일본 공적연금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에 노출돼 있고 장기적으로 연기금이 주식 배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적연금 측은 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누적치로는 흑자인 상태라 이번 분기 손실이 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신들의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는 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만 1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분석을 적나라하게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미국 스탠퍼드대 대니얼 슈나이더 교수를 인용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보 조치로 규정해 국제사회에 물을 흐리고 있고 수출 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의도와 달리 한국의 경제는 멀쩡했다는 것인데요. 슈나이더 교수는 수출 규제가 경제에 준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전술적 오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으며 심지어 효과마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수출 규제가 역사 문제와 무관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말도 안 된다며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이 실제 이행될지가 현재 관건으로 갈등 고조와 2차 보복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홍수와 감염병 2차 확산, 그에 따른 경제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그야말로 최근 일본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러한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최근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사력 증강입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배치를 포기한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대체해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두 척의 건조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관계자는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단념한 미사일 방위를 보완하고자 해상 자위대에 이지스 구축함을 두 척 정도 늘려 적 미사일 요격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상 자위대 승조원 부족을 감안해 미사일 방어 업무에 일부를 육상자위대 대원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 계획으로는 이지스함은 2020년도 중에 8척 체제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일본 열도를 상시 커버하는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과 비용을 감안하면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지스 구축함은 척당 30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다른 호위함 등에서 차출해야 하지만 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해상자위대로서는 추가로 승조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은 이지스 어슈어 포기로 인한 새로운 MD 계획을 짜기 위해 대책 검토팀을 지난달 출범시켰습니다. 검토팀은 북한이 보유한 노동과 스커드 등 기존 탄도미사일, 변칙 궤도로 날아오는 신형 미사일, 마하5를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탄의 대응책을 논의해 7월 안으로 정부에 재원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될 조짐이 있을 때 먼저 상대의 거점을 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까지도 의논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공격 능력이 있는 군대를 갖추려는 일본의 속내가 빤히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자위대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를 실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에 도입되는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 한 대를 6일 오후 치바현에 있는 기사라즈 주둔지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가 아닌 자위대에 오스프리가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육상자위대는 오스프리를 당초 사가현의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소음 피해를 우려한 현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상자위대는 당초 계획대로 오스프리를 주둔지에 5년 이내로 잠정 배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사가공항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낙도방위 전문부대, 수륙기동단 대원 수송 등을 목적으로 앞으로 5년에 걸쳐 육상자위대에 오스프리 17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헬리콥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보다 먼 작전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과 소음인데요. 2016년 12월 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미 해병대 수송기 오스프리가 훈련 중 해상에 추락했고 2017년에는 역시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소속 오스프리 한 대가 호주 해역에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요코타 미국 기지에도 오스프리가 배치됐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과 큰 소음에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 헌법을 개헌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집무실에 한국 지도를 노출시키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망상과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상황을 보았을 때 내부의 재난 상황과 감염병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임에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틈타 군비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시된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도지사가 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을 확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와 같은 노선은 아니지만 한국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현 지사는 366만 1,371표를 얻어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반면에 2위를 기록했던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은 84만 4,151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TV 도쿄의 앵커로 활동하다가 40세의 정계에 입문한 고이케는 일본 정계에서는 집념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일본 신당, 신진당, 자유당, 신보수당을 거친 후 2003년에 자민당에 입당한 그녀에게는 철새 정치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2016년 자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이듬해인 2017년 희망의 당을 만들어 아베 체제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는 희소식이 아닙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 4년간 한국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2016년 출마 당시 마스조의 요이치 전 도쿄도지사가 약속한 동경 한국학교의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년 9월 1일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의 추도식이 열릴 때마다 도지사가 추도문을 보내던 관례도 폐지했습니다. 이 추도식에는 극우의 대명사로 불린 이시하라 신타 전 지사도 빠짐없이 추도문을 보내왔었지만 고이케 지사는 취임 다음 해부터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홍수와 감염병, 그에 따른 경제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도쿄 시민들은 기존의 도지사를 또다시 신임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국민들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쩌면 아베 총리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군비 증강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일본 국민들의 변화를 거부하는 이 같은 선택이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 능력을 갖춘 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